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싸늘해졌어요. 그죠? 지금 시카고는 비와요. 한국은 많이 춥다 그러던데 정말 춥지는 않은데 여름이랑 가을 사이에서 조금 따뜻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지난번 수업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뭐 배웠죠? 5선에서 라인 넘버, 라인의 번호를 읽기를 했었죠? 그리고 선 하나에서 피아노 치는 거 연습했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잘하고 있나? 너무 어렵나? 아니면 너무 쉽나? 어떡하고 있나? 오, 다들 궁금해요. 연락 좀 주세요.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난주에 배운 거에서 조금 더 extend,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5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5선보다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라인을 그려요. 5선 위로 가고 싶을 때는요, 위로 작은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5선 밑으로 내려가는 음을 쓰고 싶을 때는 밑으로 작은 라인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필요한 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작은 라인에서 위에 있는 작은 라인 하나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투 라인, 라인 두 개에서 피아노 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거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준 교재에서 보면요, 숙제 있었죠? 선 하나에서 피아노 치기.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C라인이 나올 거예요. C라인에서만 쭉 노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어떻게 쳤어요, 여러분들? 오, 이거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C. Let's start from the middle C. 자, middle C에서 시작을 하고요. 손가락 번호는 뭐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2로 시작할래요. Finger number 2. 어차피 하나밖에 안 치니까. 근데 뭐 3로 쳐도 되고 4로 쳐도 되고 5로 쳐도 돼요. 자, 2로 시작할게요. 쭉 보면 전부 다 코러 노트인데 하프 노트 하나 있어요. 두 박자. 그죠? 그래서 잘 카운트 하셔야 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Ready? One, two, ready, g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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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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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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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오, C가 많아서 헷갈려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C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를 빼먹을 때도 있고 하나를 더 많이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요, 더 쉬워요. 근데 똑같은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눈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괜찮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어떻게 나오죠? C네? 라인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노트는요? 올라가요. 그럼 뭐죠? C에서 올라가면 D. 그 다음은 다시 라인인 C로 내려오네요. 그리고 또 C로, D로 올라가요. C가 아니에요. D로 올라갔죠? 그 다음 또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C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내려오고. 아,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데 그 다음 C에서 어디로 가요? 한 칸 내려갔어요. 스페이스로. 그럼 어떻게 돼요? C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리고 다시 C로 올라와요. 자,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일단 C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그 노트가 C인 거는 알 수 있게요. 그러면 적어도 그 노트에 왔을 때 아, C에 있네. We're on the C.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똑같이 C에서 시작하고요. Finger number 2. 2에서 시작할래요. Ready? 1, 2, 3, go! C, D, C, D, C, D, C. 내려가요. B, C, D, C. 내려가요. B, C. To count. C, to count. 오, C에서 D로 올라가는 건 쉬운데요. C에서 B로 내려가는 게 빨리 안 돼요. 왜냐면은 계속 반복되다가 다른 게 나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틀릴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아셨죠? 자, 그럼 레슨 북에는 넘버 4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C에서 연습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라인이 C인데 첫 번째 노시 라인에서 시작 안 해요. 라인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low. 그러면은 C가 라인이면 C보다 낮으면 B 하나 내려간 거니까 B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번에 B는 또 finger number 2로 놀래요. 1으로 가셔도 되고요. 2로 해도 되고 3로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4는 안 돼요. 4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손가락 번호 모자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3까지는 괜찮아요. 2 오케이. 1 is okay, but no 4. 4번은 안 됩니다. 선생님은 2로 갈래요. B에서.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보세요. Ready? 1, 2, ready? Go! B, C, B, C. 또 올라가요. D, 2, C로 오네요. C, 2, 내려가요. D, C. 로 갔다가 C2 C2. 오, 여기 어려웠어요. D에서 세 번째 마디에 가면 D에서 그다음 갑자기 C 스킵하고 내려가요. 스킵이라는 말은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어려워요. D에서 라인은 C로 안 가고 하나 더 내려가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구분하고 잘 알아서 치셨어요? 아니면 그냥 C 쳤나? 어떻게 쳤을까? 궁금해요. 이거는 C 아니고요. B2로 내려갑니다. B로. 잘 기억하셔야 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number 5. 사실은 네 번째 건데요. 여기 레슨 교재에는 number 5로 되어 있어요. 자, C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손가락 번호 2번으로 할래요? 이거는 조금 쉬워 보이니까 우리 바로 한번 가볼까요? Ready? 1, 2, 3, g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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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 up! B, C, C, B, C, B, C, B, C, C, 2, 3, 4. 오! 선생님 치다가 틀릴 뻔했는데 어디 틀릴 뻔했는지 아세요? 알아치셨어요? C, C 하고 나서요. 두 번째 마디에 B, C, O. B 내려가는 거 깜빡할 뻔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거 칠 뻔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요? 라인에서요. 자, 첫 번째 마디 보면 제일 처음 보면은요. C, C 하고 올라가요. 오케이. 이거는 괜찮았어요. C, C. 갑자기 내려가요. B로. 똑같은 노트 아니에요. 그죠? 잘 보셔야 해요. 틀리기 쉽거든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잘 구분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라인이 바뀌어요. 어디에서 되죠? G! G가 어디예요? 자, C, D, E, F, G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3 black key. 첫 번째 거는 F죠. 그다음 stepping up is G. 한 칸 올라가면서입니다.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G에서 손가락 번호 finger number 2로 시작할 거고요. 이것도 올라가나 내려가나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Ready? 1, 2, 3, go! G, up, G, down, G, up, G.
악보 보실 때요, 업다운으로 읽으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를, 이게 C인가? 이게 D인가? 그러면 너무 헷갈려요. 그냥 G를 놓고요. G에서 올라갔나? 내려갔나? G인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선 하나에서도 헷갈리면 선 두 개 나오면 더 헷갈리고요. 선 다섯 개 나오면 못 쳐요. 눈 빙글빙글 돌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요. 또 G네요. 한번 보세요. 7, 5. G에서 쑥 이렇게 누드로 훑어보니까 GG 올라갔다가 5 그 다음 보세요. 어디로 가요? G로 안 가고 하나 더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G에서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Ready? One, two, ready, go! G, G, A, A. 그 다음, 여기에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데가. 어디에요? G로 안 가고 하나 더 내려가요. F, F. 그리고 또 G로 안 가고 하나 더 올라가요. A, A. 그 다음은? G 라인으로 오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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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A. 그리고 마지막 노트도 오! G로 안 가고 하나 더 내려가요. G에서 하나 더 내려오니까 F, 2 이렇게 되죠.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예습하라고 내준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잘 하셨나 모르겠네. 오! 이거 제대로 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게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건. 자, G에서 시작하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G, G, A, A, F, F, skip,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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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A, F, two. 이렇게 되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거는 별 다섯 개.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사실 7번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네, 이거는 스텝업, 스텝다운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첫 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노트가 뭐죠? 라인은 G인데요. G에서 시작 안 해요. G보다 one step down, 하나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G보다 one step down이면 F. F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F에서 시작하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F, step up, G, G, 또 step 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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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다음, 어떻게 돼요? G 아니고, 다시 내려가요. 하나 더 내려가니까 F죠. F, F, G, G. F2. 그죠? 이거 일주일 더 연습하셔도 돼요. 잘 하실 수 있으면, 안 틀리고 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안 틀릴 때까지. 아셨죠? 자, 그 다음 F 맨 마지막 거 라인이 F로 바뀝니다. 그럼 F는 어디죠? 까만 것만 세 개. F. 그리고 What about starting note? 시작하는 음이 뭐예요? 이것도 F 아니고 One step down. 하나 더 내려간 거네. 라인이 F인데 라인보다 하나 더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E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E, F, G. 그리고 F를 스킵하고 내려갑니다, 밑으로. E, 그 다음, step up, down, F, down. 그 다음, F로 와서 G로 갔다. 그 다음 노트는 O, F를 건너뛰고 밑으로 내려가요. E, 그 다음, 또 F를 건너뛰고 위로 올라가요. G, 그 다음 F, F, F죠. 그죠? One,
count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별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 같이. Ready? 2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트가, 그죠? 그 다음 F, G 이렇게 딱 놓고 Ready? 1, 2, 3, go! G, skip! Step down, up, down F로 가고요. G 또 건너뛰고 건너뛰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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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생님이 skip이라고 얘기했는데요. skip은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땠어요? 리뷰? 지난번에 한 거 복습했는데 지난번 거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적어도 3일 더 연습하시고요. 안 되면 5일 더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5라인에서 우리가 번호 읽기 했었죠? Line 3, Line 5, Line 7 이렇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라인 8하고 9는 안 불렀어요. 너무 어려울까봐. 그런데 이제 연습하셨을 테니까 연습했다고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New Lesson. 만약에 5라인보다 하나 더 올라가고 싶은 음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기억나세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9까지 있었죠. 맨 위 9보다 만약에 더 올라가고 싶은 음악을 노트를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라인을 하나 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라인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렇게 그려요. 네. 그러면은 라인 다음에 스페이스고 또 라인이고 또 스페이스니까 그러니까 라인 다음에는 스페이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1 through 13. 1번에서 13번까지 있는 노트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 1. 저기 작은 라인, 다섯 라인의 맨 밑에 있는 작은 라인을 1이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스페이스에다가요. 이 스페이스는 밑에 라인이 하나 없죠.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라인이 얼굴을 싹 지나가는 거 아니면은 전부 다 스페이스라고요. 라인이 요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옷은 라인이 요렇게 라인 머리 위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이건 스페이스 옷이에요. 그 라인 1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 Line 3, Line 4, Line 5, 6, 7, 8, 9, 10, 11, 12. 12은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생겼어? 위에가 없네? 그리고 이렇게 걸려있는 거네. 그죠? 12, 그 다음 13, 13번째 거.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3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1번, 13번?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기억하기에. 얘네들은 눈에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6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 노시예요? 라인 노시예요? 6면 라인 노시예요? 아니죠. 자, 볼까요? 1, 2, 3, 4, 5, 6 스페이스잖아요. 그죠? 몇 번째 스페이스죠? 1, 2 두 번째 스페이스네요. 두 번째 스페이스에 있는 노시 number 6 여섯 번째 음입니다. 노트예요. 자, 그 다음 그럼 9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올라가보세요 빨리. 1, 2, 3, 4, 5, 6, 7, 8, 9 라인 옷이네. 그죠? 이렇게 1부터 13, 1번부터 13번까지 노트 다 빨리 알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11 이러면은 빨리빨리 그려서 어디 있는 옷인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옷을 다시 그리는데요, 1 through 13,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작은 라인을 덧줄이라 그래요. 작게 하나만 그리니까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음악에서 피아노를 다 칠라 그러면 덧줄이 몇 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 선생님 비디오에서는 덧줄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맨 위에 있는 키보드는 안 보이죠?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키는요, 저 위에 있는 C는 덧줄을 아홉 개나 그려야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덧줄이 뿜뿜뿜뿜뿜뿜 위로 아홉 개나 있어요. 저 맨 위에 있는 피아노 C를 치려면. 그래서 덧줄도 잘 알아야 되니까 라인, 스페이스 잘 구분하셔야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새로운 거, skip and step. 만약에 라인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자, 요렇게 라인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첫 번째 라인은 C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라인. 그러면 그 위에 거는, 네, 스페이스는 D고요, 그 다음 라인은 뭘까요? E죠. 왜요? 맨 밑에 게 C고요, 라인, 그 다음 스페이스, 그 다음 라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스텝 앤 스킵. 스텝은요, 피아노 건반에서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요? 찹스틱에서 젓가락 힘진 거. 젓가락 힘진 거 맨 처음은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ine and space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line and space.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건 전부 다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노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ne C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D, 그죠? 그냥 그 옆에 거는 스페이스에서 또 라인으로 올라가요.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은 거네요. 이웃이에요, 이웃놋. 그 다음 또 이 라인에서, 오, 그 다음에는 라인은 없는데 이렇게 라인이 밑에 걸리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 노트예요. 그러니까 F,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라인 스페이스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노트들은요,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라인, 스페이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C라인인데 밑으로 하나 스페이스가 라인이고 스페이스가 요렇게 됐네요. 그럼 이것도 스페이스니까 C, B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 노트가요, 라인 노트거나 스페이스 노트로 바로 옆 음으로 올라갈 때는 요렇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음들이나 그 밑에 있는 음들을 치면 돼요. 노트가 올라가면 위에 있는 음을 치고요, 요렇게 이쪽은 올라가는 겁니다. 건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건반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요렇게 굵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오, 옛날에 선생님이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일어섰어요. No! 피아노에서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 여기서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이렇게 위로 하늘로 치솟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노트가 라인에서 그 다음 라인으로 껑충 뛰어서 가면요, 그거는 skip,
건너뛰는 거예요. skip은 건너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chopstick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꼭 하나가 끼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트가 이렇게 라인에서 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갈 때는요, 이렇게 건너뛰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헷갈리긴 해요. 자, 그러면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면 어쩌면 더 빨리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피아노에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두 선을 그려놓고, 밑에 선을 C, C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C에서 시작하고 finger number 2로 할래요. 자, ready?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선생님하고 한번 가볼게요. 1, 2, 3, go! C, 그 다음 step up, 스페이스니까 step up. 그 다음 노트는요, 또 스페이스에서 라인이니까 또 하나 더 step up. 이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바로. 라인에서 라인으로 떨어졌어요. 라인에서 라인 노트. 그러면 skip 한다는 뜻이에요. 이에서. 왜? 라인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위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skip 하니까 C로 다시 왔죠. 쭉 가보세요. 맞아요. 맨 아래에 있는 C 노트이네요. 그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은 또 C고요. 라인 노트였는데 스페이스.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요. 그 다음 또 스페이스에서 또 라인이네요. 하나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 라인에서 라인 갔네. 여기입니다. 라인에서 라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킵하세요. C.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셔야 돼요. 한 칸 올라갔나? 두 칸 올라갔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라인의 스페이스를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선생님하고 이 첫 번째 곡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C, D, E, skip! C, same note, 같은 노시고요. Step up, up, skip, skip. 그 다음은요, step up.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면은 그냥 스텝 업 다운인데요. 라인 투 라인. 선에서 선이거나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공간에서 공간으로 움직이면 스킵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 주는요, 선생님이 또 교재를 줄 거예요. 거기서요, 1번부터 13번까지 number 1 through 13 노트를 다 넘버를 쓰면서 쓰세요. 번호를 1, 2, 3, 4, 5, 6, 7, 8.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교재에 있는 노트를 한번 따라서 쳐보세요.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연락 주세요. 아마 잘할 수 있으면은, 그건 너무 좋죠. That's very good.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연습하시고요. 너무 오늘은 배우는 게 많아서 ear training은 안 할 거예요. 그 대신에 skip and step,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랑 지난번에 배웠던 교재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날이 추운데요.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